2018년도는 저희가 졸업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동창회로 운영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회장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 함께 우리가 그동안에 소외됐던 동창들도 다 참여하는 그런 동창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 졸업 50주년을 정말 50주년답게 뜻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운영하자 우리 그런 기차에 동창회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가 동창회 사무실을 서초동에서 설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설릉으로 이전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50년 후에 그 다음에 그 동창회 운영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전을 했고요. 그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한 비용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절약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각 반창회든가 동호회 활동을 좀 더 적극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 보면은 사무실에 한 번도 방문 안 하신 동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은 항상 그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담수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을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그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최성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졸업 50주년 행사를 좀 더 근사하고 멋있고 뜻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장으로 이문호 동원 그리고 위원으로 우리 고동준, 김준식, 이기배, 이욱환, 장낙중, 장용진, 정일만, 정준실, 최성호 이렇게 해서 정말 애쓰시고 또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주년 행사가 정말 더 성공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그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그 협찬을 받았는데요.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동문들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려 현금으로 협찬한 분들이 159명입니다. 160명인데 160명이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모든 동창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 금액도 이게 3억 300만 원, 3억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3억 돌파하는데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2억 9천 얼마가 됐어요. 그래서 오치주 회장이 이왕이면 우리가 3억, 응?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300만 원으로 아마 우리 동창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기념식을 갖다가 지난 9월 5일 날 롯데 호텔에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할 때 한 220명, 250명 정도 많아야 맥시멈 250명 정도 생각하는데 무려 39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초과됐지만 또 그래도 협찬금도 또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잘 끝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17명 동생들이 오고요. 가족들도 15명 오시고 우리 그 동문 외부 초청이사가 32명에서 39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참석한 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단장들의 각고의 노력과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오치주 회장이 무려 5회에 걸쳐서 특히 우리 동문들보다 우리 가족들에게 좀 관심을 갖다가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한 이런 서신도 발송하고 해서 395명이 왔는데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수치 같습니다. 뭐 내용은 뭐 대충 이렇게 놓고 이때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축하 화환이 11개가 들어오고요. 축하 난이 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4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와서 이것은 우리가 솔리치에서 행사하면서 경기권으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온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두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력하고 좀 있다가 우리가 이제 식사가 끝나고 우리가 졸업 50주년 기념 동영상을 이제 한 40분에 걸쳐서 상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락중 동문이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해가지고 뭐 엄청 잘 만들었다니까나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USB 한 4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고요. 여기 참석하지 못한 동문에게도 우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졸업 50주년 해서 각 그 동호회에서 50주년 특별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KD24 역사 탐방이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많은 그 성원을 얻고 있는데요. 지난 그 4월에 연천에서 삼국과 고려시대 유적지를 갖다가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회와 사회가 일본 그 구중 큐슈 구중산에 동반하고 출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문후에도 저 천안에서 이게 우리 24회 동민들의 이게 문제가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저 이규성 또 장인씨 그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 많은데 그걸 몰랐는데 그 학회지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문후회 50년 행사에서는 우리의 그 숨어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골프에서는 우리가 그 샷건 대회 했는데 다 거까지 하는데 비가 와서 대회는 못 치렀지만 대회를 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화기애애한 그런 침묵을 가졌습니다. 다음 이제 당후에서 그 각 반대항 그 당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4부 복식과 3부 복식을 했는데 우승은 8반이 했습니다. 8반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준우승은 4반이 했습니다. 4반에게도 좀 박수를 한번. 또 3부 복식도 우승은 8반이 하고 준우승은 4반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회 때는 딴 반에서 좀 분발해서 좀 이게 좀 골고루 나눠지도록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후에서 그 특별 그 승단 대회를 가져서 A그룹, B그룹, C그룹을 했는데 A그룹은 잘 그 안 됐고요. B그룹에서는 강한중, 6반 강한중 동문이 우승을 해서 아마 2단으로 승단을 했고요. B그룹에서는 윤여경 동문이 아마 초단으로 승단을 해서 지난 31일 날 한국기원의 장수영 9단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아마 2단 아마 초단 자격이 있느냐 해서 직접 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국에 위트니스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지고 윤여경 초단은 졌어요. 그리고 강한중 2단은 이겼는데 뭐 등이 아마 2단과 초단에 그걸 인정을 해서 거기서 단증도 받았습니다. 두 분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윤여경 초단 안 나왔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동호회 반창회 및 동호회를 이제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은 반창회 반별 연관 지원 실적이 있는데 그 금액은 참가 횟수와 비례하는 거니까나 그 금액을 15,000원으로 나누면 그 3회에 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요 실적을 바탕으로 이따가 우수반에 대해서 또 그 시상을 할 겁니다. 그걸 봐주시고요. 동호회별도 연관 지원 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역시 그 당회하고 역사 탐방이 굉장히 그 참가 인원이 많네요. 다른 동호회도 많이 참가해서 좋은 시간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10월 13일에 경경인의 날에 우리가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는데 경경인의 날에는 소프트볼, 그다음에 바둑,
그리고 삼각산 사랑대 이렇게 세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동의 날에 우리 그 24의 슬로건입니다. 백발의 청춘들아 지금부터 오래오래 이 슬로건을 걸고 대회 출전해서 소프트볼은 저희가 46회하고 했는데 졌어요. 졌지만 50주년 그리고 아직까지의 그 전적을 가상케 위해서 총동천에서 공동 우승을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때 그 쭉 한 참여한 그 우리 선수 명단 감독 겸 유격수 이종도, 송찬영, 안병관, 한용삼, 김진경, 김준식, 김상민, 이일영, 박용철, 최창균 이렇게 좀 여기다가 좀 기록을 좀 남겨뒀습니다. 신나는 박수 한 번, 셋, 자, 더 빨리 시작, 아주 빨리 시작, 핫! 아니, 카순 극범이 담당인데. 아, 자, 오늘 저 17회 이지환 선배, 김영호 선배, 18회 신영재 선배님, 우리 이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24회, 46회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선배님을 모시고 결승전을 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자, 선수들을 향해서 서로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총동창회 기수별 바둑대회에서는 저희 기가 단체전에 나가서 고중석, 민경진, 윤창호, 우리 세 명이 나가서 단체전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개인전 B조에서는 이승범 동문이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금년도 2018년도 경조사 현황을 보면은 자녀 결혼이 9개 있었고요. 부모상이 14개 있었고요. 또 애석하게도 우리 그 동문 본인상이 5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동창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고요.